이건 아마 그게 없는데 내가 오늘 아침부터 업데이트 했어요. 그 SH의 그 89년도에 흘리고 나서 그 가장 많은 그 기사가 한 30만 건 정도 있거든요. 그거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신혼부부, 그리고 여기 이제 CEO 포함이 있고, 그 다음 업무협약.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신혼부부,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게 있고, 요 기존 차량은 왜 있는지 모르지만 기존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임대 아파트, 요게 이제 주됐는데 일이고, 반지하 공간,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1989년도부터 2020년까지 기사 검색의 양을 봤더니, 이게 좀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조금 해요. 그래서 조금 SH 공사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이 기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그냥 계산 배경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 SH 공사 관련된 검색어들을 보면 주로 이 정기관 이제 그 지자체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냐면 결국 이게 한 일밖에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간 파괴 흉년이나 흉이 일어날 거다. 이 공간, 이 공간, 한 공간이 다 깨질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공공임대, 영업임대,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고 아파트 공급 방식이 있던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재생 부분에 있어서 이 공간이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화두만 던지는 거야. 이거에 대한 기존의 어떤 그 설계, 시공, 뭐 공급에 있어서 판 자체를 흔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거용이 잠만으로는 가는 게 아니고 사무용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그 다음 기존에 만들었던 공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에 교회에서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 교회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의 경우를 비춰보면 미국의 도서관 같은 것들이 그런 커뮤니티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해온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그걸 못해오니까. 그럼 그런 공공기관의 재생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제2공간, 3공간이 제가 생각에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비대면 그 근무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30개 해갖고 인차를 많이 낼 필요가 없죠. 뭐 3분의 1만 써도 되니까. 그럼 그 빈 공간의 재생을 포함 재생 공간의 확보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SH 공사가 뭐 저도 이제 대기업적인 공기업에 오래 근무하다 학교를 갔지만 그 갖고 있는 기본 관성이라는 게 또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규 아이디어들은 그런 창업 벤처들을 육성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 창업 벤처 밸리나 아니면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지만 그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SH 사업 부분과 연관된 그런 중소 벤처들을 좀 육성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간단 한 2초만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요건 이런 겁니다. 이건 좀 뭐 말은 좀 안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이 가양동에 그 임대 그 주택 내부 인테리어를 몇 개 공간에 맡아서 하면서 느꼈던 걸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입주자들이 싸게 입주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만 아 내가 뭐 싸게 왔으니까 더 이상 뭘 바라면 잘못된 거야 라는 그런 자괴감을 갖고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싸게 들어왔을 때 이것도 감사해야지. 근데 안에서 보면 사소한 이 디테일에 있어서 엄청난,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안 들고도 그 입주자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데 니네가 싸니까 뭐 이 정도도 감사해야 돼. 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입주자들이 느끼는 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그 바로 이제 기초 소프트웨어 얘기입니다. 이걸 인테리어를 한 이제 뭐 집사람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입주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뭐 미워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해요. 근데 좀 디테일이 좀 그러니까 벽지든 마감되든 화장실의 크기든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창업 벤처들이 조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수요자 중심에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판을 바꾸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소소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